그럼 최 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태출 정책위의장입니다. 먼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이태규 부의장님, 신원식 제사정조위원장님, 그리고 전주의 원내대변인님, 그리고 이효주 청년부의장님, 이윤규 제사정조위 청년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네, 감사드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그 전방 73 포병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 약속 청약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얼음 정수기와 겨울 방한복 교체와 관련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병사들, 장병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의견이 제대 후 학교를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을 다닐 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가장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허탈감이 생길 것입니다. 현행 예비군법에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 당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당정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 결과는 당 정책위에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인 청약 2호로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민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민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지난달 24일 숭실대학교에서 예비군 3권 보장이라는 정책명으로 발표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이 정책 결과물을 내어놓는 당정을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출결과 성적 등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교육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빠르게 대안을 수립하고 또 법령 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길에 앞장서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정조위 부위원장께서 앞장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당정이 시행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빠른 당정이 있기까지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곧 청약 2호로 발표되게 되는 정책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당정을 계기로 청년 예비군의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식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잠깐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음 정수기와 방한복 교체는 저희들이 청약 1호로 한 게 아니고요. 청약 1호는 지난번 홍익대 앞에서 한 학자금 4종 세트 그의 청약 1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한마디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숭고한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전역 후에도 8년간의 예비군 기간으로 이어지고 학교에 복학을 해도 학업 중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국민 대다수가 청년 시절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가 병역 의무를 마친 이 땅의 청년들을 존중해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나라를 위해 청년기를 보낸 청년에 대한 존중 여부는 국가의 품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위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의 뜻을 법률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대학에서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몇몇 대학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시가 아닌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지만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교육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대학 당국과 협의해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와 사회라면 자신의 청년기를 철책선에서 보낸 이 땅의 건강한 애국 청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정협의는 우리 사회에서의 청년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애국과 병역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원식 제4정조위원장 겸 국방위 간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의 현 실태와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분야가 없느냐, 시행상의 어떤 오류가 또 뭐가 없느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재반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다루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 신원식 제4정조위원장 겸 국방위 간사님, 전주회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년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회장님과 이용규 정조위 청년부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방안을 고민해 주신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되어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님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마련한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는 물론 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게 돼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국방의 의무의 소중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 또 관계부처 지자체 이렇게 함께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예비전력 정의화와 훈련여건 마련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의 종료 후에 결과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할 예정이오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